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예요. 오늘은 제가 에어팟을 끼고 나왔죠? 근데 지금 왜 옛날 에어팟을 끼고 나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압니다. 에어팟 프로도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도 있는데 이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한 두 달 전쯤에 제품을 주문을 시켰는데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들 블루투스 이어폰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블루투스 이어폰계에 활로를 뚫어준 제품이 이 에어팟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콩나물이다 뭐다 해서 욕을 쳐먹었지만 다른 여러 회사의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좋은 제품이었구나 라고 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에어팟 프로가 나와서 약간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요건 이제 30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에어팟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에어팟 문제가 뭡니까? 색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화이트. 근데 이 화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화이트보다 다른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 하얀색하고 대비되는 블랙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팟 프로 나올 때도 블랙 색상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엔 화이트 색상으로만 출시를 했죠. 그런데 에어팟의 짝퉁, 그러니까 가품 제품 중에서 색상을 입히고 나온 제품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바로 BLVCK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블랙 에어팟 2를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59.99달러에 주문을 했고요. 저희 집에 직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송비가 빵원이었어요. 보통 이제 해외 직구하는 것들은 배송비가 막 만원, 이만원씩 붙거든요. 근데 배송비 없이 구매를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뭐다? 두 달 넘게 걸렸어요. 아무튼 우리 이 에어팟하고 비교하면 가격이 거의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갖고 있을지 오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닐 포장돼 있는 거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닐 뜯은 박스가 나오는데 박스 퀄리티가 굉장히 구려요. 군데군데 찍혀 있는 데다가 유광인데 막 울퉁불퉁해요. 표면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또 무광으로 처리를 해놨네요. 그리고 옆에는 브랜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BLVCK. 그리고 뒷판에는 아무것도 없고 반대편 옆에도 회사명이 적혀 있고요. 뒷면도 별거 없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굉장히 구리죠? 안에 박스의 모양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아주 저렴한 품질의 박스입니다. 근데 뭐 60달러이기 때문에 박스 퀄리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여기에 이제 손잡이가 있고요. 손잡이를 열면 박스가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거기서 위에 종이가 있고 이걸 빼면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제품 잠시 빼두고 옆에 파츠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빼볼게요. 이거는 QC 패스, 퀄리티 체크는 패스가 된 제품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용 방법 같은 게 있고 케이스 충전 방법,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되네요. 케이스가 뭐 스펙 등등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케이블입니다.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케이블 품질은 뭐 조악합니다. 아무튼 케이블은 동공을 해준다는 거, USB-A에서 라이트닝으로 바꿔주는 딱 기본적인 충전 케이블이죠. 그러면 이제 제품 본품 한번 봐보겠습니다. 본품 비닐은 약간 진짜 에어팟 뜯듯이 그런 비닐이 있긴 한데 그냥 가로 방향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이 나옵니다. 진품은 유광 화이트, 요거는 무광 블랙.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게 돼 있는데 마감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뒷부분 이제 이음매 부분 보시면 엄청 평평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약간 볼록 튀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차가 안 맞아요.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도 여기가 약간 그 사이가 좀 더 벌어져 있어요. 그렇게까지 퀄리티가 좋지는 못한데 아무튼 뭐 버튼 위치랑 이런 거는 굉장히 똑같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면을 보시면 정면도 디자인이 진짜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 LED 위치까지 똑같이 있네요. 이거 설마 불 나오는 건가? 와, 불도 나오네요. 야, 불 광량이 너무 세요. 여기 빛은 빛 번짐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빛이 너무 세서 여기를 바라보면 빛 번짐이 생겨요. 아무튼 열면 야, 진짜 디자인 똑같이 잘 만들어놨네요. 여기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케이스 안쪽도 보시면 안쪽에 그게 있잖아요. 단자? 그쪽 위치도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안쪽도 전부 다 무광블랙으로 만들어놨네요. 근데 지금 만졌을 때 퀄리티 자체는 확실히 조금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아 이거 퀄리티가 구리네. 이 붙을 때도 착착 붙고 떨어질 때도 진짜 어? 떨어진 건가 느낌 안 들게 팍 잘 떨어지거든요. 부드럽게. 근데 이거는 딱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석이 엄청 세요. 자석이 너무 세게 설계돼 있고 이것도 약간 움직여요. 이렇게 정품은 보시면 안 움직이죠?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품은 이 뒤에 힌지가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는 이렇게 덜컹덜컹덜컹덜컹 움직여요. 그러면 케이스는 이제 다 봤고 이제 본품을 한번 봅시다. 모양은 거의 똑같은데 여기 그게 없어요. 센서? 근데 반대편에는 또 있습니다. 그 위치에. 이게 진짜 작동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색 맞추기용으로 넣어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에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홀 같은 경우도 뚫려 있고요. 여기도 뚫려 있죠. 그리고 이쪽도 잘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 들어가는 부분 퀄리티는 뭐 그렇게 썩 좋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도색도 약간 벗겨져 있고 그리고 아랫부분도 여기 부분은 이게 단차가 거의 없죠. 이 하얀색 부분하고 은색 사이에 단차가 거의 없는데 여기는 그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 하얀색 부분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중간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디자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슷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옆부분 보이시죠? 이런 부분 이연매 부분 퀄리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손톱이 걸리죠? 진통은 단차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하게 구현을 해놨는데 세세한 부분에서 퀄리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통 같은 경우는 빼면 배터리가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여기 집어넣으면 주황불이 뜹니다. 충전 중이라고. 근데 요거는 뺐다가 꽂아도 주황불로 안 떠요. 충전된다는 표시가 안 보입니다. 저 초록불 깜빡이는 게 충전된다는 표시인가? 아 그리고 여기 아까 아래쪽은 안 보여드렸는데 똑같이 여기도 라이터닝 케이블 꽂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쪽 부분은 뭐 다른 부분보다는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가 좀 가볍네요. 본품 무게부터 먼저 한번 재볼게요. 본품 무게가 48g이고 이거 한 30g 정도 되겠는데? 좀 가볍거든요? 아, 32.6g입니다. 엄청나게 가볍네요. 그럼 잠깐만 알맹이 무게 좀 재보자. 4g이에요. 진퉁은 짭은 3.1g 가볍네. 가벼운 건 여러분 무조건 오라요. 배터리만 오래 간다면. 아무튼 이거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핵심이거든요. 에어팟에. 이게 되네? 일단은 이게 그 여기에 뭐 블랙 그쪽 디자인이 이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 있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뜨진 않는데 이게 됩니다. 이 기능이 에어팟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오 좋네요. 일단 디자인 극혐인데? 왜 무광 블랙이 더 이상해 보이지? 정면에서 보세요. 보세요. 이게 하얀색이 더 나은 것 같거든?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얀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귀에 꽂았을 때 진퉁 에어팟은 둥댕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소리 안 들립니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어떤지. 가장 중요한 거죠. 이어폰의 핵심 기능 사운드. 뭐야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 꼈나? 와 사운드 개극혐. 그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운드가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서 사운드가 들려요. 솔직히 이 에어팟도 그렇게 사운드가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 유선 이어폰들 중에 한 만 원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거 그런 유선 이어폰 쓰는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개극혐이에요. 잠깐만 이거 되나 혹시? 오 이건 작동이 되네요. 지금 그 아까 하는 방법이 설명서에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두 번 탭이 일시 정지하고 재생하는 그거예요. 아 근데 소리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요. 보세요. 이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진짜 이게 비교도 안 되게 좋아요. 일단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흉내는 굉장히 잘 냈습니다. 그리고 무광 블랙이라서 이제 색상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화이트보다는 블랙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무광 블랙이 굉장히 좋긴 한데 단점은 마감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 못하고요. 사운드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60밖에 안 한다는 거. 이거 얼마죠? 229달러인가? 이거 국내 가격은 25만 9천 원인가 아마 그럴 텐데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내가 에어팟을 사기는 너무 가격이 비싸고 짭퉁 중에서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걸 사고 싶은데 그래도 특색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 제품을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운드 퀄리티는 전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진짜 구립니다. 뭐 사운드를 원하시면 차라리 다른 막 5만원대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 괜찮은 것들이 더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걸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제품은 디자인 하나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거기 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